19일에 미술. 19일에 미술. 미술 수업 뭐해? 요즘 스케치하고 있어요. 진짜? 응. 완전 막 진짜 스케치를 하고 있어? 응. 틀 잡고 이렇게 그리는 거. 뭐 그렸는데? 샘플 이젤도 샀어요. 이젤 샀다고? 그리고 어제 화방감이 왔어요. 왜? 물감 그거. 사러? 유화는 찍었어? 집에 화방 가는 거? 아 그럼 미술 수업 한 것도 찍을까요? 어떠? 맞아요. 이거 이모티콘도 써도 되는 거예요? 쓰던데 다들? 내 폰에 있는 내 이모티콘이요? 여러분들이 안대를 착용하고 계시면 스태프 자리까지 안내 도와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스텝이 이제 안대를 벗어주세요 할 때 그때 벗어주시면 되세요. 네. 화이팅 화이팅. 안 빠질 것 같아? 일단 일어나고 가. 제가 지금 우리 학교는에서 맡은 남운조 역할에 과몰입을 해서 과몰입 컨셉으로 가겠습니다. 좀비들이 인간을 먹잖아요. 그럼 맛있지 않을까 싶어서. 야, 주야. 뭐다 주웠다. 이게 뭐야? 축하합니다. 20살 첫 사랑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꼭 이거 신고 대학생활 할게요. 너무 귀엽다. 지금 생각하면서 진짜 귀엽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신겠습니다. 양말. 지우야 병아리 같아. 병아리요? 응. 너무 예뻐. 너무 너무 귀여워. 제가 좋아하는 사진 촬영을 해서 너무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끝인가요? 비에치 화이팅! 박주 화이팅! 20살 화이팅! 피카츄를 중으로 한번 하고 떨리네요. 근데 제가 당황해서 말이 안 나올까봐 그게 걱정인 걱정이죠. 그래서 어제 막 언니 오빠들끼리 하다가 우는 거 아니냐고. 맞아, 어제 그랬잖아. 네, 맞아요. 지우 우는 거 아니야? 몰라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 타임즈에 지우와 광고가 타임스퀘어 올라가. 어머, 어머. 아, 타임스퀘어. 대박이다. 1분 남았어요. 네, 안녕하세요, 기자님. 저희 시간 돼가지고 이제 배우님 인사드리고 인터뷰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재미있게 밸런스 게임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거 한번 보여드리지. 뭐야? 두 개의 자주 짜집기 한 거. 아, 오징어 게임 그거 봤어요. 재밌잖아요. 아니 너무 놀랐어요. 이건데. 아이. 그거 어디서 나온 거야? 어, 퀄리티가 왜 이렇게 좋아? 그쵸, 넷플릭스에서 그쵸. 만든 거야? 네. 편집 엄청 잘했어. 저 탈락했어요. 아. 탈락했어요. 아, 재밌네, 이거. 그쵸. 잘 만들었다. 참가, 참가. 이렇게 짜증기를 했더라고, 넷플릭스에서. 최고가 되어라. 길이 멀다. 넌 차원차원 올라가라. 우와, 멋있다, 멋있다. 지우를 넷플릭스에서 굿즈 많이 받으셨죠? 네, 되게 다양한 거 엄청 많았죠. 다 열어봤어요? 네. 거기 술잔도 있던데 먹어봤어요? 네. 먹어봤어요? 가족들이랑 딱 먹어봤어요. 넷플릭스 땀 보이고. 또 선물 하나 보내주셔가지고. 아.
어. 지금 우리 학교는 아 설날 윷놀이 세트. 신기하다. 여기 제 얼굴도 있어요. 우와 우와 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면은 오 인간 좀비. 아 귀엽다. 사건 카드는 뭐지? 아, 약간 미션 이런 거구나. 한 칸 뒤로 이동. 우와, 아이디어. 치킨이 먹고 싶다. 프링클 아니에요? 우와. 너무 던지기 아까운 비주얼 아니에요? 오, 귀엽다. 응. 가지고 와서 가족들이랑 하는 거 찍어서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맨날 숙제 안 끝나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마리끌레르 3호로 화보를 촬영하러 왔습니다. 오늘 청산 역할에 윤찬용 배우님이랑 함께 찍어요. 아니요, 제가 저 푸릇푸릇한 초록색이 윤찬용 배우님입니다. 저 뻗어본다. 예. 파이팅! 어머, 아 이걸 찍고 계세요? 이거 확대됐어요. 지금 확대샷인데 사람들 좋아하더라고요. 맞아. 확대샷 캡처 엄청 많아. 이거 다 끝났나? 이거? 이번 건 금방했어. 약간 그런 느낌. 액자에 갔다. 근데 카메라가 좀 신경이 쓰이긴 한데. 안녕하세요. 정산입니다. 지금 브이로그 많이 사랑해주세요. 오늘은 마리끌레르 화보 하러 왔습니다. 소감이 어떠세요? 긴장돼요. 그리고 네. 오늘 날씨가 좋죠? 따뜻하죠. 오늘 봄 날씨 같네요. 봄이 오나 봐요. 오늘 의상 컨셉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오늘 의상 컨셉은 좀 엘리트 요산 거 느낌? 맞네. 엘리트들이네. 어떻게 찍든 잘 나오네. 카메라 감독님께서 약간 이런 장면을 찍으면은 잘 나오지 않을까? 어떤 거? 이렇게 오빠 찍고 있는 거를 화보로 찍으면 잘 나오지 않을까? 마리끌레르 3호로 촬영을 끝냈습니다. 재밌었어요. 정말 3호로 나오면은 다들 많이 사랑해주시고 지금 우리 학교는 또 꾸준히 사랑해주세요. 다음에 다른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 안녕. 혼자 안녕. 안녕.
브이. 아, 그렇게 잘하네. Who are you?